네, 안녕하십니까. 대원TV 김대원입니다. 네, 저는 오늘 좀 특별한 그런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네, 여기는 용문면 덕천리의 마을에 소재하는 그런 주택입니다. 바로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이 주택인데요. 좀 주택은 오래됐어도 입지 자체가 뭐 용문산도 저렇게 보이고요. 바로 옆에는 또 개울이, 마르지 않는 개울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진입로 보시면 마을 내에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요. 뭐 차량 왔다 갔다 하기에는 전혀 문제 없고요. 네, 문제 없고 이렇게 보시면 조경수로 이렇게 또 다 해 놓으셨고요. 그러면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내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들어오시면 네, 이쪽부터 볼게요. 이쪽이 이제 집 현관이고요. 네, 원래 현관은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데크도 있고요. 뭐 아기자기한 액세서리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돼 있고, 네,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장님께서 관리를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하신 게 느껴져요. 보시면 이렇게 정원이라든가 아기자기한 뭐 액세서리, 조형물들,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화단, 뭐 텃밭 이렇게 다 꾸며 놓으셨고요. 네, 보이시죠? 그 나무 이렇게 뭐 조형물 같은 것도 굉장히 전시장 같은 느낌을 약간 주네요. 이렇게 화단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또 이쪽 길로 가시면 별채가 있는데, 예, 이렇게 또 화로도 있네요. 예, 뭐 이렇게 화로도 있고, 예, 이쪽 이제 별채가 서재로 지금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별채 입구는 저 뒤쪽에 있고요. 이쪽에서 뭐 차 한잔 마시거나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겨울철에. 예,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네, 이쪽 이제 거의 마당으로 쓰는 공간입니다. 이쪽 공간이 뭐 장비들도 좀 있고 한데 마당으로 쓰고 있고, 여기 좀 강아지가 두 마리 있어요. 조그만 강아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또 굉장히 넓은 이 데크 공간이 있고요. 지금 테이블이 좀 세워져 있는데 이쪽에 테이블 놓으시고 이렇게 뭐 바베큐 같은 거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에 이제 보시면 아까 그 서재로 가는 그 길입니다. 네, 굉장히 데크가 넓게 잘 돼 있죠. 네, 서재로 가는 공간.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이제 개울이 흐르는데 이쪽에 펜스도 잘 튼튼하게 잘 시공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도 거의 니은자로 이렇게 데크가 굉장히 넓게 시공이 잘 돼 있습니다. 왠지 그 계획과에서 식당 영업하는 그 정도 수준의 데크가 그냥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형물 뭐 아기자기한 진짜 전시장 같아요. 이게 이쪽에 또 창고 같고요. 주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바로 옆에 산이고, 자, 이렇게 개울이 1년 내내 개울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웬만한데 제가 촬영을 다녀도 대부분 말라 있거든요. 풀이 많고. 이쪽은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차갑고. 이쪽 라인이 다 이렇게 흐르고 있네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소유자님이 또 여기 창고 열어주셨는데, 그럼 별도로 확장한 부분, 또 이렇게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 꽤 넓습니다. 이쪽에 또 뭐 연결이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쪽에도 창고 공간 있고, 이쪽에 보일러실 같은데. 예, 보일러실이네요. 직접 다 확장하신 것 같아요. 예, 손수 다 하신 것 같고. 지금 조금 살림살이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뭐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공간 활용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외관 요 정도 보고요. 본 매물 대지 면적이 112.8평. 예, 그리고 건물 면적이 38.4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ALC 블록조로 돼 있고요. 2003년 7월에 준공된, 조금 한 16년 됐어요. 그 정도 된 건물이라는 거 감안하시고, 또 심야 전기 보일러 사용하고 있고요. 남향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아우, 너무 좋네요. 예, 개울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가끔 뭐 이제 심심풀이로 낚시도 하신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집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또 소장님 테이블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집 내부 원래 현관은 저쪽인데 이렇게 마당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더 그럴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 있고요. 세탁기도 보니까 드럼 세탁기가 빌트인 다 돼 있네요. 여기 식기 세척기, 그 다음에 호두. 커피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커피 이렇게 딱 전시도 다 해놓으셨고, 이렇게 돼 있고 바로 또 이쪽에 창고 또 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많네요.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 커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원두 커피를 직접 이렇게 다 기계도 많고. 그리고 이쪽에 가시면 이제 원래 출입기가 이쪽입니다. 이쪽 현관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쪽에 이제 지금 작은 방인데, 아 지금 보시나요? 드럼이 세팅되어 있는 거 보니까 사장님 또 취미로 드럼도 이렇게 연주하시는 것 같고, 이쪽은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신발장입니다. 그리고 현관 들어오시면 이쪽에 이제 신발장 빌트인 다 돼 있고요. 이쪽에도 수납 공간 있고요.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 골동품 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 같은, 굉장히 뭐 이쁘고 아기자기한 게 많네요. 그리고 거실, 거실이고요. 강화마루 시공돼 있고 벽난로까지 있네요. 벽난로 잘 시공돼 있고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좀 산장 같기도 하고, 거실에서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이쪽에 창 또 넓게 빼셨고, 뭔가 좀 특이하면서 좋네요. 되게 좋고요. 이쪽에 또 그 방 같은데, 이쪽이 이제 안방, 원래는 안방 같습니다. 안방 같고요. 지금 장이 붙박이장으로 시공 잘 돼 있고, 이쪽에 또 장이 있네요. 장이 두 개나 있네요. 있고, 방이, 그러니까 1층에는 방이 두 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 그 다음에 창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2층 있죠. 2층 올라가는 계단, 원목으로 시공 잘 돼 있고, 또 올라가 볼게요. 2층에도 지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2층은 별도 방이라기보다는 거실 겸 이렇게 방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욕실이 좀 크죠. 2층에 욕실 이렇게 있고요. 또 2층에 창이 개울 쪽으로 좀 크게 나 있어요. 개울 쪽으로 크게 나 있어서 출입 가능하시고, 이쪽에 이제 테이블 같은 거 놓으시면 굉장히 운치 있을 것 같네요. 2층에는 거실 겸 방, 그 다음에 욕실 하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관 찍을 때 잠깐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제 본 매물하고 다 포함된 그런 필지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주차장이 다 이렇게 세팅이 잘 돼 있네요. 이쪽에 또 오토바이 주차장도 돼 있고, 사장님 직접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오토바이가 굉장히 고가의 그런 오토바이 같은데, 주차 공간까지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주차장 옆으로 이렇게 교각이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이 이제 천입니다. 개울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오히려 저 상단보다 하단에 수량이 더 많아요. 희한하게. 상단에는 좀 풀이 많은데, 이렇게 오시면 또 좌측에 차를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또 있네요. 이렇게 있고, 여러모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천이, 이런 매물이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문의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린 매물 잘 보셨나요? 용문면 덕천리에 소재하는 그런 주택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